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랩비에투 이번 에피소드에 릴윈의 공연 보셨어요? 저는 이게 매우 인상 깊더라고요. 왜 인상 깊냐면 릴윈의 퍼포먼스는 저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냐면 뭔가 지금 랩비에투에서 나오는 힙합 음악들, 사실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힙합 음악들, 그런 음악들은 이제 미국의 상업 힙합이라고 하는 주류 힙합이죠. 근데 릴윈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굉장히 독특한 사운드를 갖고 왔어요. 약간 EDM 기반으로 이제 다져진? 그렇다고 이게 댄서블한 음악이냐? 라고 또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근데 가사를 또 해석한 거를 보면 TV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자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약간 철학적인 가사였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약간 예술성 있는 퍼포먼스인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뭐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마치 쇼미더머니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BY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저는 했다고 봐요. BY도 릴윈과 비슷한 맥락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뭔가 좀 BY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유니크한 플로우를 가지고 뭔가 예술적이고 뭔가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릴윈도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걸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릴윈의 곡 Silence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런 퍼포먼스 반드시 랩비에2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랩비에2가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정말 다양화하고 뭔가 양질의 퍼포먼스들을 많이 연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편집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양해하고 저희 비디오를 즐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릴윈의 사일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저 바이올린 연주자가 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린 거를 좀 보고 인상이 깊었어요. 저게 다 의미가 있는 거겠죠? 예. 볼륨을 좀 높일게요. 사실 이런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바이브들을 갖고 온 게 또 카니에 같은 래퍼들이 많이 했잖아요. 카니에 느낌도 있네. 사실 BY나 이런 래퍼들, 뭐 BY나 릴윈 이런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 힙합의 어떤 주류가 아니고 약간 좀 비주류적인 모습들로 많이 보여줬던 게 이제 카니에였죠. 카니에 퍼포먼스의 그런 오마주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오. 와. 여러분들 뉴 플로우를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 퍼포먼스 릴윈이 카니에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에 제 추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는 단순한 그냥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경연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메시지성이 있고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그 단단하고 라이브 할 때 굉장히 뚜렷하게 잘 들리죠?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 할 때도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야. 야, 이거 되게 멋있는데? 마치 릴윈이 카니에로 보이는 것 같아.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그 성악가들 목소리 같은 그런 효과음들 있잖아요. 와, 이게 대박인 것 같아.
댄서들도 테이핑을 했네. 트램 리듬으로 전환될 때 굉장히 괜찮았어요. 아. 와, 릴루인이 이런 바이브도 가져올 수 있다니까 진짜 놀랍다. 사실 릴루인은 여러가지 이제 지금까지 해온 음악들을 보면 오리지널러티에 가까운 본토의 힙합의 그런 느낌들을 많이 표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사실 맞아, 지금 코치들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이 퍼포먼스는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요. BY도 되게 어려운 퍼포먼스를 가져왔지만 결국은 성공을 시켰거든. 야, 뮤지컬 같으면서도 뭔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코첼라 퍼포먼스를 약간 축소시킨 그런 느낌이야. 복장도 왜 테코웨어 같은 약간 퓨처리스틱한 그런 느낌을 줬잖아. 아. 아, 이거 진짜 좋다. 이게 흥행을 떠나서 이 퍼포먼스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제가 가끔 뭔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얘기를 합니다. 뭐 한국의 아티스트든 미국의 아티스트든. 근데 가끔 제가 누구를 비교한다고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누가 먼저 이런 바이브를 가져왔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힙합은 계속 이게 공유되고 있다는 게 이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카니가 이런 바이브를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BY 같은 래퍼가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릴윈 같은 래퍼가 얼마든지 이런 바이브를 베트남에는 없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릴윈이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퍼포먼스가 후반부로 갖고 있는 랩비의 2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호불호가 저는 심한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릴윈은 뭔가 약간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있는 퍼포먼스를 가져왔다는 거, 이건 진짜 저는 용기 있는 일이고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릴윈이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코치들 중에는 호불호가 있겠지. 표정 보면 우리 알잖아요. 이 퍼포먼스가 코치들마다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존중합니다. 릴윈의 퍼포먼스가, 저는 이런 걸 존중해요. 이런 창의적인 퍼포먼스도 얼마든지 나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